네, 11.3으로 되고요. 지금 선수가 많지 않아서 네. 예선전은 리그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아마 네. 1위 선수가 그냥 그대로 1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그전으로 하고 토너먼트. 토너먼트 아니고 리그. 네, 리그를 한 다음에 이제 본선 토너먼트는 1위 각조 1위만. 토너먼트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네. 아, 말씀해 순간. 네, 점수 올려주세요. 김장 선수, 아, 굉장히 파워풀하네요. 아, 네. 네. 드롭도 굉장히 좋네요. 좋죠.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김장희 선수. 아, 몰린 공. 아. 네. 샤. 점수 원투. 아, 센터를 살짝 몰렸는데 좀 좋고요. 네. 센터를 올린 공을 김남희 선수 아주 잘 점수로 연결시켰습니다. 아이고, 나갔네요. 아, 김다미 선수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좋네요. 대회에서 많이 이제 앞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박지영 선수는 반면에 튕키에서 나오는 각 좋은 달리가 장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요. 둘의 게임을 비교해보자면 발은 지금 김다미 선수가 훨씬 빠른 것 같고 노련미에서 박지영 선수가 빠른 발을 이겨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긴장하셨나봐요. 두 선수 다 엄청 네. 긴장이 있고요. 다리가 아직 좀 묶여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치니까 두 분 다 폴트가 나오네요. 아, 리차드 옥님이 조금 이따 여기 들리신다고 오래간만에 얼굴 한번 뵐게요. 잘 뺐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7-5가 맞습니다. 7-5. 아, 이건 스트로크인데. 아, 박지영 선수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런 걸 못 잡네요. 어떻게 보세요? 금방 스트로크 아닌가요? 네, 저도 스트로크 봤는데 네, 친 것 같아요. 다행히 본인 득점으로 가져가는 백정 선수. 아, 좋습니다. 딜이 좋고요. 자, 이거를 아이고. 자, 본인은 스트로크 못 잡고 스트로크 걸리고. 양 선수 템포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지금 점수 올리기도 바쁘죠. 선수들은 엄청 오래 하는데 오래간만에 도고이 게임 준비하려니까 점수 넣기 바쁘겠죠? 아, 지금 벌써 점수가 이게 맞나요? 9-7? 박정 선수가 앞서가는 거 맞죠? 네. 10-7 먼저 박정 선수가 게임볼 상황이네요. 10-7 게임볼. 2세트 가면 조금 양상이 달려질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런 실수를 한 것만 봐도 아직 굉장히 긴장한 상태입니다. 자, 김다미 선수 이제 발이 조금 풀려졌기를 기대하면서 공을 조금 더 랠리가 길어졌습니다. 저, 공을 보고 쳐야 되는데 아, 굿샷이네요. 보스트 들어왔고 다시 보스트로 응선하는 김다미 선수. 보스트 굉장히 좋습니다. 아, 자, 이번에 안 들어갔네요. 강도를 못 넣고 네, 발리로 잘 뛰었고요. 아. 김남희 선수 발리가 아주
절묘하게 들어갔어요. 아, 서. 서울스포트. 스트리트. 아, 이번에 굉장히 좋은 드러블 시도했는데 좀 낮았습니다. 잘 받아올렸고요. 드롭으로 와. 네, 잘 받았습니다. 포스트로 야. 마무리. 박지영 선수 저 앞에서 하는 트리플 굉장히 원래 잘하는 기술. 네. 보다 컨비네이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저 김강 선수 한 점 따라붙었고요. 지금 11점 게임인데 굉장히 진행이 빨리 되니까 좀. 실수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양 선수가 평균적으로 아, 지금 짧은 드라이브 괜찮아요. 양 선수가 평균적으로 지금 한 4구, 5구 랠리 정도의 점수 서너 번 이상 못 가는 것 같아요. 랠리가 계속 오지 않는 게 아까 몸풀 때 보니까 김담 선수 파워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막상 게임 들어와 보니까 이게 이제 경험인 것 같아요. 게임 말 대회를 많이 치르지 않은 선수와 대회를 많이 나가본 선수의 좀 차이점이 같습니다. 그렇죠. 야, 드롭 좋았죠? 어. 지금 두 선수 다 길이가 짧아요. 길이가 짧은데 맞아요. 네. 박지영 선수는 발리로 지금 잘 끊어내고 있고 반면에 김다영 선수는 조금 더 볼을 높여야 되는데 아... 높이에서 아직 그 높이를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리시볼이네요. 네,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자, 이렇게 리시브가 안 좋으니까 바로 3구에서 공격 들어가죠. 찬스. 야, 좋습니다. 김남은 흔들려라도 뭐 좀 랠리를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정수 카운트 굉장히 잘 치고 있거든요. 네, 아.